만화 영화에서 나왔던 시퀀스를 그대로 좀 재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질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피죠. 파워다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역시나 이렇게 뒤를 돌려 보면은 파워다곤의 멋있는 이 포징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되거든요. 뭐야, 이거 미개봉이야? 아니지? 이거 개봉 산 건데. 아, 실을 굉장히 잘 붙여 놓으셔가지고 나 이거 약간 미개봉으로 뭔가 착각할 만큼. 네. 여기다 나도 붙여놔야지. 이렇게. 아유, 뭐 구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자, 1층, 2층 구성으로 되어 있고, 파이어다구는 메인의 베이스가 있었다면, 이 친구는 뒤쪽에 이렇게 베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커 보이네요. 아까, 네. 파이어다구보다는 파워다구의 베이스가 더 크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쵸. 요겁니다. 건키드. 파워다구의 손 파츠와 드릴이랑 이런 집게. 그리고 꽂을 수 있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파츠들이 들어가 있고 까만색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슈퍼파이어다곤 불새가 크게 보이니까 그거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딱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본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체는 이렇게 파워다곤의 상체가 있는데 저는 이거 몰랐는데 파워다곤 머리통 쪽이 여기가 원래 주황색인가요? 조금 네 새롭고요. 파이어 쇼벨에서는 무한궤도랑 내 하체가 되는 이 부분이 예, 발쪽, 이 팔 변신하는 이 부분이 있고 파워다곤에서는 등, 슈퍼파이어다곤에서는 앞쪽 가슴 파츠가 되는 이게 있습니다. 그 연결 부위인데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예, 변신한 다그파이어가 근데 이 다그파이어는 아까 다그파이어랑은 좀 다릅니다. 변형이 안 되는 로봇이 있는 거예요. 프로포션형 파츠인데 제가 맨날 그 반다이 SHF 할 때 이거 좋아요, 이거 시그니처 했잖아요. 이게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를 양쪽을 이렇게 떼주고 얘를 여기다 결합을 해주잖아요. 와,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이게 중요한 게 변신할 때 뛰어 올라가서 쇼벨 위에 이렇게 팔짱 끼고 올라타잖아요, 그죠? 요 장면을 구현을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좋네요. 파워다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다가 꽉 껴줍니다. 이 껴준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주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씌워줘요. 뭐 더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 쪽에다가 결합이 돼야 되네요.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목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 그러네. 이게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예요. 얼굴이 아예 아까 파이어다곤처럼 들어가진 않아요. 상완 파츠를 그냥 빼주네요. 그럼 얘들을 어디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 무한궤도 옆쪽에다가 네, 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볼륨감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볼 조인트여가지고 네,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빼서 쓰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꽂아서 쇼벨이랑 얘네를 올리는 것 같아요. 임의대로 제가 여기 지금 어깨 쪽 합금 연결 부위를 빼서 얘를 조금 이렇게 했는데 설명서상에는 그냥 안에다가 두고 약간 이렇게 벌려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 옆에가 굉장히 조금 얇아요. 슈퍼 파이어 다곤으로 변신을 했을 때 팔이 되는 부분이어서 슬림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봤을 때도 여러분 좀 위가 좀 이렇게 높고 그쵸? 여기가 조금 작은 느낌은 좀 있죠. 그래도 뭐 포크레인 아니네 에이 할 정도는 아니에요. 포크레인 느낌은 좀 있어요. 이 쇼벨을 또 근데 이거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드릴로 교환도 가능하고 이렇게 집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로로도 되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피스톤들 좋아하잖아요. 네, 여기 하나, 여기도 두 개. I love 피스톤. 아, 그리고 보니까 파츠를 하나 더 갖고 다니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파이어 쇼벨로도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전환 파츠를 연결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뺍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에 그냥 꽂는 거예요. 얘 보면은 아까는 이 가운데 결합이 얘로 이렇게 쏙 빠졌다가 넣었다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 그저 연결되는 이런 라운드 되는 느낌이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그파이어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 너무 귀여워. 여러분,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해놓고 싶어 지금. 멋있어요, 그렇죠? 다그 파이어로 쇼벨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워 다그온으로 또 변신을 해야겠네요. 또 빼줘야죠, 다시. 팔쪽이랑 빼주고요. 허리 반 접은 것을 되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릎을 접고 하체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아까 뭐 보여드렸을 때 운전석 부분도 기계적인 이런 내장 느낌이 이렇게 조금 있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좋고 발쪽도 보시면 단순히 뭔가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디테일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좀 입체감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뒤가 좀 뻥 뚫려 있잖아요. 이 뻥 뚫려 있는 것도 경첩으로 이렇게 이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네요. 오, 너무 좋아요. 앞에 요거 빼줄 때 약간 슬라이딩으로 빼줘요.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느낌 좋아요. 이거를 돌려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슬라이딩을 다시 이렇게 넣어준다. 아, 깔끔합니다. 팔을 꽂아주면 되는데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여기 어깨장갑 얘는 또 이렇게 내려줘요. 요 발톱까지는 아니지만 요 경사브릭을 올려서 여기다가 꽂아줘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약간 그죠 어깨 깡패가 돼버려요. 이 상태에서 오른팔도 해볼게요. 빼준다. 마찬가지로 여기 쪽 부분에 넣어주고 얘를 빼서 어깨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쇠땡이에다가 여기를 걸어줍니다. 파워 다그온 되겠습니다. 쾅! 쇼벨 옆으로 살짝 벌려서 이렇게만 둬도 너무 멋있죠? 진짜 뒷모습도 가리니까 더 깔끔한 건 확실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얘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비변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다리를 뒤로 접어주면은 경찰차 느낌 살짝 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슬라이딩 기믹으로 앞가슴 이렇게 벌어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얘를 탑승을 시켜보는 거예요. 다그파이어에 여기 얼굴 쪽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넣어서 여기 그래도 얼굴 살짝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닫아주고 아유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뭐 파츠도 좀 교환해보면서 포짐도 한 번씩 해볼게요. 자, 파워 다그온이 베이스가 조금 넓습니다. 슈퍼파이어 다그온 했을 때 뭔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슈퍼파이어 다그온이 됐을 때 이 뿔이 이 팔에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드라이브 한번 쪼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얘는 진짜 뭔가 육중한 느낌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 센티넬 제품으로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좋아. 아우 이렇게 목 잡혀있어도 행복해. 아. 자 그럼 여기에 건키드 넣어가지고 무한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목 위쪽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건키드를 꽂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요. 건키드는 가슴팍 이런 데 보이는 거 이게 원래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그죠? 반으로 접히진 않고 대신에 이렇게 장전은 됩니다. 이 정도. 포신 안쪽은 뭐 크게 네,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구멍이 뚫려있기는 합니다. 얘가 이제 비행기로도 변신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배기구, 네, 추진구 여기 날개도 접혀있는 이런 디테일들 이게 원래 그래서 허리춤에 차기도 하고 이렇게 어깨 위에도 차기도 하는데 파워다그온은 여기 어깨 위에 착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역시나 이런 이제 관절 연결하는 부분들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짝 경사지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그렇죠? 좋아요. 여기에 얘를 또 꽂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연결 부위를 좀 꺾어줌으로써 각도를 좀 맞춰줬어요. 우와, 씨. 어우, 꽤나 멋있네요. 파이어 다그온 허리춤에 한번 채워볼게요. 사이드 스커트가 조금 작거든요. 이렇게 크게 뭐 어떻게 보면 프로포션형 파츠가 또 하나 여기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양쪽만 되는 게 아니고 뒤쪽도 조금 더 크게 네,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이렇게 네, 이 허리 쪽이 조금 더 커졌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또 꽂아봅니다. 이렇게 파워 다그온용, 파이어 다그온용 네, 결합 파츠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꽂고 여기에 허리에 결합을 해준다.
오, 이런 식으로도 무한포를 장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 스탠드 부분 쪽에 이런 파츠를 하나 꽂아주면요. 건키드 이 뒷부분이랑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보다 뭐 안정적으로 건키드를 뭐 세울 수 있는데 뭐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더 불안해 보이긴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또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은 슈퍼다, 슈퍼 파이어 다구온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지금 파워 다구온의 베이스가 큰 이유를 알겠어요. 파이어 다구온, 파워 다구온 이 두 개 집게 같이 이렇게 가져 스탠드를 가져와서 합체할 때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좋다. 만화 영화에서 나왔던 시퀀스를 그대로 좀 재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슈퍼다 한번 합체해볼게요. 아, 요걸 떼주고 얘랑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구나. 오, 와. 등이 좀 붙었어요. 마치 올여름의 러브버그처럼 합체의 느낌을 주는 겁니다. 따다단 이렇게 돌면서 등대고 있는 이런 느낌. 자, 이제 그레이트는 이제 또 얘들을 좀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파이어, 레더와 레스큐는 다시 빼가지고 발 아래쪽에 다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체랑 팔이랑 네, 다 빼줍니다. 파이어 다고는 팔만 떼주면 되고 파워 다고는 몸통이랑 머리 남기고 다 빼줍니다. 자,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딩 빼주고 고개를 조금 이렇게 숙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닫아서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발을 만드는 건데 살짝 다시 이렇게 열어서 이 경첩들을 안에다가 세팅을 다시 해주고요. 얘는 안으로, 얘를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뺍니다. 안으로 그냥 접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들어주고 얘를 뒤집어주면 이런 식으로 신기는 신발이 완성이 됩니다. 앞쪽에 이렇게 세워주고 힐을 이렇게. 발이 좀 크기는 큽니다. 예, 발이 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원상복귀를 시켜서 팔 쪽을 해주고요. 와, 거대해집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데 용 쪽에 있었던 요 뿔을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독수리의 부리를 좀 안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뒤쪽에 파이어 다그온의 뿔을 여기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네요. 중요한 거 이거 빼주고 여기에 아까 그 독수리 파츠 교환 요게 살짝 번거롭다면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작업 부분 그래서 얘를 여기에 걸어줍니다. 자, 슈퍼 파이어 다그온 완성입니다. 오, 멋있어요. 두 대가 합체하니까 묵직함도 당연히 두 배가 되고 여기에 무한포랑 라이오 소드까지 한번 껴볼게요. 얘는 라이언 소드만 들면 되고요. 이쪽에는 트라이앵글 크리스마스 빔! 이야. 요렇게 왼쪽에 무한포, 오른쪽에 라이오 소드까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요렇게 전시를 해놨을 때의 포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너무 예쁘고요. 포징을 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절들은 다 합금을 넣어줘서 조금 더 쨍쨍하고 안정성 있게 전시가 가능하다는 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 슈아다가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다그베이스에서 그 초화염 합체 광파를 받아야 하지만 합체가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레이트 합체 치고는 조금 약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캐치한 게 여기에 얘를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날개를 빼가지고 가슴 파츠만 두고 핀 부분을 90도로 꺾어서 파이어 전보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꽂아줌으로써 어깨 올리고 내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설계도 진짜 질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파워 다그온이 뛰어가고 파이어 전보가 오르면서 뭔가 합체하는 그 초반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걸로 전시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급 프로포션 좋은 용자 센티넬, 파워 다그온, 파이어 다그온, 네, 슈퍼 파이어 다그온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전시는 제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이쁘게 좀 전시해놓을 테니까 어떤 형태로 네,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지 직접 와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